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덕베이스 교재 1번 챕터 락인 A마이너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베이스 교재의 첫 번째 락 패턴으로 잡았는데 8비트 기본적인 거를 가장 앞덕에 둔 이유는 그나마 이제 노멀하게 연주하기 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락도 정말로 어려운 장르지만 음표상으로 봤을 때 조금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1번 패턴에다가 넣고 또 가장 또 좋아하고 많이 연주하는 게 락 패턴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교재의 특징은 MR과 모범 연주 또 레슨 영상이 이렇게 QR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록베이스 패턴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뭐 네 가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음표를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곡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패턴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가장 첫 번째로 4분 음표, 4분 음표 패턴으로 연주를 했고요. 두 번째는 8분 음표, 그리고 세 번째는 4분 음표, 8분 음표 조합, 콤비네이션, 네 번째는 그런 당김음, 싱코페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패턴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주하는지 1번부터 4번까지 기본 패턴을 연주를 해봤는데요. 이제 파트별로 라인을 이제 연습하는 베이스 패턴을 연습하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에 보면은 인트로 전주에 오른손 핑거링은 부드럽게 부드러운 터치로 연주하고 8마디째 이제 블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스타카토와 브레이크를 잘 지켜서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템포는 130으로 되어 있는데 메트로놈에 맞춰서 뭐 10씩 80, 90, 100, 110, 120, 130. 자, 그러면 전주 부분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패턴을 연습했는데요. 브레이크를 하면서 정확하게 섹션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노래가 시작이 되면 4분 음표로 레가토로 이제 연주를 했는데요. 레가토는 뭐냐면은 음을 이어주는 거. 그래서 벌스 부분은 4분 음표로 연주하다가 6마디까지 4분 음표 연주하다가 7마디, 8마디를 유니진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진이라는 거는 기타랑 뭐 키보드랑 베이스랑 같은 음을 연주하는 건데 펜타토닉 스케일,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안에서 진행을 했고요. 한 마디는 이렇게 라인을 진행하고 8마디째는 예, 두 박 반을 친 다음에 슬라이드를 하는 것이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러스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러스 부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부분의 특징은 4분 음표, 8분 음표가 조합이 되어 있고요. 스타카토, 레가토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의 어떤 섬세한 움직임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7마디 개방음을 연주하다가 8마디째 섹션, 브레이크 섹션 부분을 같이 맞춰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와 코러스가 끝나면 노래가
어떤 1절이 끝난다고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간주, 인터루드라고 하는데 간주 부분을 또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심표나 스타카토 또 당김으로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원래상 4분음표를 연주했다면 2에서는 8분음표로 더 긴장감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러스 부분이 오는데요. 코러스도 4분음표, 8분음표 조합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디와 마디의 싱코페이션, 당김음이 나온다는 걸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 벌스 1은 그 마디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여기서는 마디와 마디 사이를 당겨서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표현되는지 조금 더 긴장감이 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교재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베이직 버전의 마지막 그 챕터인 엔딩이라고 했었는데요. 하이라이트로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모두 맞춰서 연주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 16분음표가 한 개 등장해요. 그래도 요 교재와 함께 연습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엔딩 부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